향기 난 겨울이라는 EP는 네, 그냥 소품집 개념으로 낸두 곡을 이제 수록해서 만든 앨범이고요. 이 노래들은 사실 겨울에 나왔고 또 굉장히 겨울 노래 같지만 정작 곡을 쓴 거는 여름이었어요, 두곡 다. 30대 일렉트로닉한 음악을 시도를 했다가 이제 좀 어쿠스틱한 노래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또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했었던 노래인데 그 여름에 앨범을 내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새로 또 노래를 썼다면서 들려줬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몰래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나요. 네, TV 타이틀곡 TV에 대한 얘기인데 좀 그만큼 제가 기타 편곡을 하면서도 되게 곡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어서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앨범입니다. 그냥 행복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좀 힘든 상황에서도 같이 견뎌주는 그런 사람을 그린 노래들이에요. 쇼케이스에는 이것저것 좀 많이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되게 하고 싶었었던 공연이기도 하고 좋은 공간에서 공연을 하게 돼서 이것저것 뭘 준비해야 될까 좀 설레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쇼케이스 때또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. 봄에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봄이고 하니까 좀 따뜻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